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J 섹션 데이터베이스 설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첫 번째, 무결성 깨끗해라 이거죠. 결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삽입, 삭제, 갱신 이런 거할때 문제가 없게끔 하라. 무결성이고. 그다음에 일관성, 데이터의 쿼리, 질의, 그다음에 리스판스, 응답. 여기에 모순성이 없게끔 하라. 일관성 있게 하라. 이 의미고. 그다음에 보안 문제 중요하죠? 불법적인 접근, 변경 이런 거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리커버리, 회복. 원상태로의 복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확장성,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 추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 무결, 일관, 보안, 회복, 확장성.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인데, 각각의 설계 단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계만, 순서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는 요구 분석 단계. 요구 조건을 분석하는 단계예요. 됐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용자,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필요하냐? 조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사항을 갖다가 분석하는 단계. 그걸 갖다가 요구 조건 분석 단계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서는 요구에 대한 정리한 요구 명세서가 산출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좌우당간 중요한 건 요구 조건 분석 단계가 첫 단계고, 두 번째는 개념적인 설계 단계. 요게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개념적인 설계 단계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요구 명세서가 나왔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니까 그 관계, 의미,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개념적인 스키마로 설계를 하라. 그게 바로 개념적인 설계 단계예요. 됐죠?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 처리의 정보가 스키마에 포함되도록 설계하라. 당연한 거죠. 어떻게 처리할지 전부 다 요구사항, 조건 이런 걸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첫 단계는 요구 조건 분석 단계고요. 두 번째가 개념적인 설계 단계예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인 설계 단계다. 첫 번째 요구 조건, 요게 개념적인 설계, 그 다음에 논, 논리적인 설계 단계예요. 요게 논. 개념 세계를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걸 거쳐서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잠시 후에 여기 데이터 모델링을 배워요, 또.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바로 그거예요. 요게 논. 논리적인 설계 단계.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처리 가능한 형태. 그런 논리적인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예요. 논리적인 설계 단계, 요게 논 됐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설계 단계, 물리적인 설계 단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 장치에 저장하기 위한 구조, 접근 방법,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물리적인 설계 단계예요. 요게 논물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구현 동화라고 그러죠? 요게 논물 구요 순서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요게 논문 9 됐죠? 데이터 모델링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설계 단계 배울 때 개념 세계를 모델링을 거쳐서 논리적으로 간다. 그죠? 개논. 바로 모델링은 개념적인 모델을 논리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모델링이에요. 됐죠?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 가겠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개념. 그게 바로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이고,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로 데이터를 표현해 준다. 그게 바로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 Entity, 객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레코드요, 레코드. 다른 것과 구분되는 객체. 단독으로 존재하는 실세계 객체, 개념. 말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레코드요, 레코드. 그걸 엔티티, 개체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이 각각의 개체는 한 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요. 속성이라는 건 또 뭐냐면, 우리 배웠잖아요. 열이요. 필드, 필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속성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관계 가겠습니다. 관계라는 거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종류가 있어요. 1대1, 그 다음에 1대다, 그 다음에 다대다, N대M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관계 종류 세 가지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사용자가 이해 가능한 형태의 개념을 제공해주는 모델이 바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이고요. 주로 관계형 모델에서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이번에 중요한 건 이제 개체 관계 모델이에요. ER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ER은 뭐냐면 E는 entity, 개체고요. Relationship, 관계 모델, 요거 약자예요. 1976년도에 이제 피터 첸이 제안한 건데 개체 타입하고 엔티티 릴레이션십이니까 개체 타입, 그 다음에 관계 타입, 릴레이션십 타입, 그래서 엔티티의 E, 관계 R, 그래서 ER 모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게 바로 개체 관계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모델인 ER 모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구현해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념적인 거에서 논리적으로 가는 중간 단계, 바로 개체관계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ER 모델에서 하나의 속성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하나의 필드가 된다. 우리 속성, 필드 배웠잖아요. 그죠?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개체관계 모델에 의해서 작성된 설계도예요. 근데 이게 설계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복잡하게 그린 설계도가 아니고 개체관계 모델을 그래픽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개체, 속성, 관계, 링크 얘네들을 그림으로 나타내자 이거죠. 사각형은 개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개체는 사각형 안에다 무조건 넣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존하는 개체 타입은 이렇게 사각형 두 개를 안에다 넣어서 두 개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은 타원으로 표현하겠다. 그리고 속성 중에서 기본키, 기본키 애들은 밑줄을 그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타원인데 점선으로 된 타원은 유도된 속성이다라는 거고, 속성이긴 속성이지만 유도된. 그 다음에 선은 링크의 개념, LINK 연결이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관계. 그 다음에 두 개로 나타낸 다이아몬드는 관계 타입 식별. 요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형태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ER 다이어그램 가겠습니다. 뭐냐면 학생이라는 개체는 아까 어디다 넣는다? 사각형 안에다 넣는다. 그죠? 사각형 그리고 학생이라는 개체는 학번, 성명, 학과명의 속성을 가지고 바로 여기죠. 속성은 타원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번, 성명, 학과명의 속성을 가져요. 학생이라는 개체는. 그죠? 학생이니까 학번이 있고 그 학생의 이름이 있는 거고 그 학생의 학과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학번은 기본키 속성을 갖는다. 그럼 얘는 타원 안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거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모 안에 있으니까 학생이라는 개체는 학번, 성명, 학과명의 타원은 뭐요? 속성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위에 문제가 없이 이 다이어그램으로 위에 문제가 나와야 돼요. 됐죠? 그런데 학번이 기본키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또 할까요? 학생과 과목으로 구성된 두 개체는 개체니까 마찬가지로 사각형으로 학생 과목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1대 N, 1대 다의 수강
관계를 구성한다. 관계는 뭘로 나타나요? 다이아몬드. 바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나타내잖아요. 그래 놓고 1대 N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 학생과 과목이라는 이 두 개의 개체는 수강이라는 관계로 1대 N으로 묶인다라는 거죠. 학생 한 명이 왜 1대 N이냐? 여러 가지 과목을 갖다가 수강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 이 섹션 데이터베이스 설계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 제 2챕터 테이블 작성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